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화에서는 결국 태수미가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우영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후반부 장면에서는 태수미의 부름을 받고 태산을 찾아간 우영우가 태수미에게 자신이 그녀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우영우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태수미는 우영우에게 자신을 원망했냐 묻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미공개 영상에서는 한선영과 태수미가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었는데요. 한선영이 의뢰인을 만나고 돌아가던 길 한바다에 의뢰하던 업체에서 승계 작업을 태산으로 옮기려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런 그에게 행복로 사건에서 한바다가 태산을 이겼다는 사실을 말하며 태수미가 직접 나섰는데도 한바다에게 졌다는 사실을 말했는데요. 한바다의 승계를 위한 최고의 팀이 꾸려져 있다는 한선영에게 업체의 대표는 최고의 팀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법무부 장관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당황하는 한선영에게 조금 있으면 태수미가 법무부 장관이 될 텐데 자신의 회사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후 한선영은 태수미에게 다가갔고 그녀를 반기는 모습을 보여준 태수미였는데요. 태수미의 앞에 앉은 한선영은 그녀에게 법무부 장관이 꼭 되어야겠다며 말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감투를 쓰기도 전에 이렇게 영업부터 하고 다녔는데 행여나 장관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냐며 비꼬는 그녀였는데요. 그 말에 태수미는 대수롭지 않은 듯 업체의 대표님이 상담을 원하셔서 해드린 것뿐이라 말했는데요. 그리고 한선영에게 자신에게까지 오지 않게 잘하지 그랬냐며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 그녀의 말에 한선영은 조심하라고 말하며 사람이 무너지는 데에는 한순간이라 말했는데요. 흠없이 완전 무결한 인간이 아니라는 한선영의 말에 태수미는 자신에게 무슨 흠이 있을까 생각하던 그녀는 한바다가 하던 일을 뺏은 것과 한선영의 남자를 빼앗아 자신의 남편으로 만든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 그녀의 말에 열이 오를 대로 올라버린 한선영은 그런 태수미다운 짓들이 아닌 태수미가 태수미답지 않았을 때 저지른 실수가 하나 있지 않았냐고 이야기했는데요. 대학 시절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이 기억이 나지 않냐고 묻는 한선영은 조심하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는데요. 이후 태수미의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며 미공개 영상이 마무리되었죠. 그렇게 미공개 영상에서는 태수미와 한선영의 미묘한 신경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후의 상황으로 결국에는 우영우를 이용하는 한선영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태수미를 만나게 된 우영우가 그녀의 사진을 보고 있는 장면을 우광우가 우연히 보게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충격을 받은 우광우는 우영우가 태수미와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한선영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태수미와 마주치게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우광우는 한선영에게 태수미를 잡기 위해 우영우를 이용하는 것을 한 번은 허락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우광우의 말처럼 태수미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우영우를 한번 이용하는 한선영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전 8화에서 제시한 방법과 똑같이 언론의 힘을 빌릴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태수미에게 혼외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녀가 법무부 장관이 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람들은 태수미의 숨겨둔 혼외 자식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 결국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우광호의 모습과 괴로워하는 태수미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태수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초반부 한선영이 우광호를 찾아가 우영우를 출근시키라 말할 때에는 그녀가 당연히 선한 역할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우광호가 한선영을 찾아가는 장면과 미공개 영상에서 태수미와 대화를 나누는 한선영의 모습에서 그녀가 약간은 악역으로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광호가 한선영을 찾아가 우영우를 한번 이용해도 괜찮다고 말한 이유는 그녀의 계획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만약 한선영이 이전에도 우광호에게 단순한 호의를 베풀던 인물이었다면 우광호가 한선영을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죠. 과연 이후 한선영은 처음의 모습과는 다르게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우영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충격적인 8화 엔딩과 미공개 영상으로 인해 다음 주 방영될 9화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방영될 9화를 애타게 기다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